여러분이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철 의장을 비롯한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엄태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2020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의회는 평소 느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1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확대 필요성. 두 번째, 장원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 및 도로 포장 관련, SK 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 방안과 TV장 증 개축 인허가 관련, 도발읍 복지문화센터 건립 관련과 수정 교차로 도발역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과 대월면 초지 1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대월면 3거리 구회전 차로 확장 공사의 필요성, 그리고 모가면 소거리 매립장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설성면 금당리에서 장원 선읍리간 지방도 318호선 조속한 시행 관련과 반월성에서 고단교 진입 제방 도로 개선과 서원천 및 청미천 제방 도로 포장 관련해서 12가지에 대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관련된 시정 질의에 참고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청미천이 범람하는 것이고, 역시 고단교가 범람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이 침수되고 하우스가 침수된 상태입니다. 역시 녹화천이 범람해서 논 주변이 침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영상을 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농도나 하천이 높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이고, 지금 나오는 영상은 하천 줄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 톱니바퀴처럼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복하천 그 하천 하수정말 처리장 주변은 좀 지역을 하기는 한데 물 자체의 오물 이런 거는 안 내려오는 것으로 그냥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곳이 하수정말 처리장입니다. 지금 이제 하수정말 처리장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지저분한 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용수를 통해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이 이렇죠.
수산시장에서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아주 똥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똥물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이거는 좀 대책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실정이 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 하천인 국가천, 청리천과 더불어 장릉천 등 지방하천 38개소와 가자천 등 크고 작은 소하천 106개 등 총 146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의 총 면장은 347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천 수만큼 그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정비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개수율은 97.8%에 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의 개수율은 5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큰 하천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리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지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지류인 소하천의 정비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농경지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폭우 시 소하천의 배수 불량으로 인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는 소하천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 예산으로 모든 하천의 제방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더불어 하천의 하상면을 낮춰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하천 준설 사업 확대를 제안 드립니다. 매년 하천 준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사업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하천 등에 대한 준설 사업량을 늘리면 농경지 침수 등 폭우로 인한 주민 피해와 물고임 등으로 인한 하천수 오염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사례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원시까지 LED 가로등 교체 및 도로 포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장원 항공 IC에서 시내 들어가는 방입니다. 한국 시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7시에서 9시 사이에 제가 현장에 가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강곡의 상가 골목입니다. 역시 영상을 보면 밝은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강곡 주택가 외곽 도로인데 주택가인데도 저렇게 밝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내 상가 모습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식당이 꽉 차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원입니다. 6개소 5남 4거리 방향을 보시면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시내 거리를 보면 보시다시피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원 버스 정류장 시내 버스 정량과 시내 도로 상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쪽인데 역시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장원 요양병원 앞인데 이게 구도로고 여기가 이제 장원 농협에서 재래시장 거리입니다. 혹시 보시면 어두운 모습을 누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원 식당입니다. 거의 비어있는
수가 있습니다. 앞서 동영상 참고 자료에서 확인했듯이 가로등이 잘 정비된 감곡 지역은 사람과 차량의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 가로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장원 지역은 침체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원읍의 가로등 설치 상황을 보면 총 2,408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LED등은 설치된 가로등 630개로 설치율이 26%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밝은 조명은 보행자와 안전의 통행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장원읍 시가지의 가로등은 적색 가로등과 LED 가로등 및 빛이 혼재되어 있어 시야의 선명도, 반경, 밝기가 다르고 이는 안전한 거리를 위해 설치된 CCTV 화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LED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에 비해 밝고 에너지 효율도 높으며 수명 또한 긴 고효율을 설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원읍 시가지 도로변과 골목길, 유동인구가 많은 인구 구조에 고효율 LED 가로등이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원 시가지 주변 곳곳에 도로 파손 등으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손상된 부분에 대한 도로 포장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세수 확충에 따른 SK하이닉스 주변 환경개선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SK하이닉스와 2020의 동반 성장 역사는 이제 40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2000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역 건설 경기와 지역 상권 그리고 2000 성장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2012년 한마음 한뜻을 모아 정부의 하이닉스 2000 공장 증설 불허 결정에 대해 공장 증설 허용을 위해 2010년 한마음으로 공장 증설을 위해 투쟁한 결과 M14 증설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2018년 M16 2000 공장 증설 투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을 통한 양재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반도체 성장을 증명하였으며 경제 활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4,336억 6,200만 원, 2019년 5,891억 4천만 원, 2020년 2,872억 6천만 원이었으며 2021년 목표는 2,803억 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액 증가로 2000시 세수도 늘어 시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과 인근 마을에 대한 도로 환경 개선이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2000시와 상생하며 2000과 동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그에 걸맞는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마트 프레시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하이닉스 후문 방향으로까지 그리고 하이닉스 후문부터 현대 3차 진입로, 현대 3차 아파트에서 삼분국도 인접 도로까지 도로의 확장과 개선 그리고 주변 시설 지원 계획 등 인근 주변 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SK하이닉스와 2000시가 상생하며 2000의 미래를
함께 걷고 설계하며 동방 성장할 수 있도록 SK 하이닉스지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례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의견을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비장 증 개축 인허가 관련과 구발 복지문화센터 건립과 수정교차로 구발 역사관 농어촌으로 확포장 공사와 대원의 초지리 도시계획으로 개선의 필요성, 삼거리 우회 차로 확장 공사 관련과 모관 소거리 매립장 공원 조성 필요성, 설성 군당리 장원 선리관 지방도 318호선 필요성과 반월성에서 고단교 진입 제방도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것과 서건천 및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 관련 질의는 서면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